술은 인류의 적이다. 우리가 먹어서 없애자. 주당 김작혜입니다. 오지게 내리는 비를 뚫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영. 통영이 영어로 뭐죠? 대통령이 영어로 프레지던트니까 프레지던트에서 대문자를 빼고 대통령서도 대자를 빼면 통영. 영어로는 레지던트. 통영이 레지던트고 레지던트는 거주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통영 레지던트 맛집들과 오션뷰 카페 그리고 관광지 몇 군데를 1박 2일 코스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카페, 호텔, 다치, 복국, 충무김밥, 시락국, 꿀빵, 케이블카, 루지, 짬뽕 또 카페 순서로 이어지고요. 원래는 요트까지 타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약한 시간에 인원 부족으로 배가 안 떴어. 아무튼 친구들이랑 전투적으로 제끼러 가느냐, 여친이나 룸메 모시고 접대하러 가느냐, 아니면 오손도손 가족 여행이냐, 본인의 여행 목적에 따라 적당히 이쯤이라 싶은 데 찍고 볼 거 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센 척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정주행 해주시면 올여름 목이 한 번도 안 물릴 거. 카페입니다. 카페 그란데라는 오션뷰 카페인데 통영대교 근처 그란데 호스텔 4층에 있어요. 내부는 노출 공구리와 레드브릭이 적절히 믹스했고 테이블과 의자는 철제가 아닌 레자와 우드예요. 테라스와 루프탑은 산토리니 같이 파랗고 하얀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갔던 뷰 맛집 카페들 중에서 가장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었는데 사람으로 치면 최고는 아니지만 약점은 없는 김작해 같은 사람. 일단 가격이 아메리카노 4,000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뷰가 구리느냐? 잠깐 몇 장 보여드릴게요. 비가 오긴 했지만 통영대교가 가까이 보이는 아주 멋진 뷰였고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운하를 마주보고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 데다가 루프탑까지 있어서 어느 자리에 앉아도 대부분 통영대교가 잘 보여요. 잠깐 가격도 저렴하고 뷰도 좋다면 자리가 불편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라스나 루프탑의 몇 자리를 제외하면 자리도 소품역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프랜차이즈 카페 일반 매장보다 편해요. 테이블 회전을 좀 생각하셨다면 철제 의자 철제 테이블 조합이나 낮은 테이블 높은 의자 조합을 좀 갖다 두셨겠죠. 커피 맛은 어땠느냐? 사실 제가 비가 오니까 아이스는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좀 따라 시켰다가 한 모금 먹으니까 땀이 주르륵 흘러서 얼음자를 요청해가지고 따라 먹는 바람에 엄청 연하게 먹어서 맛 평가를 할 수도 할 자격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아가 500원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웃으면서 얼음잔을 주신 사장님의 인성까지 가격, 편안함, 멋진 뷰의 산바타를 고루 갖춘 데다가 접근성까지 뛰어난 정말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카페였습니다. 아, 주차장은 좀 작았어요. 다음!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옆에 위치한 한산호텔인데 사실 호텔 내부는 찍은 게 없어서 간단하게 장단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동네가 향남동인데 이번 여행 중에서 통영 파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다찌가 향남동과 무전동에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다찌 이외에도 아침에 시락국을 먹어야 할 서구시장이나 유명한 오미사 꿀빵도 이 근처라서 향남동으로 숙소를 정했습니다. 사실 숙소는 친구가 다 했어. 방 컨디션은 그냥 서울의 깔끔한 여관이나 저가 모텔 같은 수준이니까 접근성 이외의 퍼실리티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서호시장 사전 답사 겸 잠깐 둘러보고 이제 다찌 가야죠. 진짜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제일 선택하기 힘들었던 게 어느 다찌를 갈까 정하는 거였는데 다찌가 통영을 대표하는 술문화인 만큼 워낙 많은 다찌들이 매스컴과 유튜브, 블로그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엄청난 결정장애를 일으킵니다. 원래는 노출이 많이 안 돼서 제일 날 것일 것 같은 정수기내를 가려고 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현금만 받으신 것도 좀 그렇고. 20살 때 썸 타던, 이대 살고 신촌에서 알바하던 정수가 보고 있니? 아 여보? 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 아 룸메가 까불어가지고 교육 좀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낌 오는 대로 가자 해서 온 동네를 훑고 다니다가 결정한 곳은 바로 물레야입니다. 여기는 4시쯤 사전 답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안에 로컬 단체 한저씨들이 시끌시끌 술판을 벌이고 계셨는데 술 좀 잡수는 베테랑 로컬 병력들이 낮술을 조질 정도면 기본은 먹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산물이 주력이니만큼 선도도 중요한데 이 손님 맞는 곳이 재료 회전도 빨라서 선도 관리가 잘 될 거고요. 일단 메뉴부터 보고 추가 설명 들어갈게요. 사라다, 고구마 줄기, 삶은 땅콩, 메추리알 조림, 쌈장, 초장, 기름장, 간장, 그리고 아마도 액젓입니다. 액젓은 뭔지 안 알려주시고 그냥 찍어 먹을 거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어랑 도미예요. 이걸 보고 싶었어. 이 바켓에 얼음물을 담고 술을 쟁여둡니다. 한 번에 여러 병을 시켜도 미지근하지 않은 시원한 술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나 우리나라 서로 번거로우리를 줄이니 윈윈이죠. 4명이니까 이 4병은 기본료에 포함이에요. 허영만 화백이 백반기행에서 이무송씨와 함께 들렀던 집입니다. 두 분 사인인증. 산낙지. 이놈이 남이 주는 술만 받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 소맥타는 스냅이 좀 맛듯했으면. 개예요. 얜 뭔 개예요? 역시 무슨 개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꽃게인가? 뭐 저는 갓감류 발라먹는 것도 귀찮고 손에 냄새 배는 것도 싫고 해서 저놈은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아 다음에 도미의 쌈장, 농어의 간장. 아 이건 내려. 전 찍어 먹는 양념 간장이네. 농어의 쌈장, 아 농어 좋았어요. 역시 여름 농어. 미더더 호래기, 멍게입니다. 이 호래기는 꼴뚜기인데 한입에 먹으라고 통째로 나오는 것도 많은데 여긴 썰어서 나오네요.
미더덕 회 정말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선 파는 데가 별로 없고 집에서 시켜먹더니 룸메는 잘 안 먹어서 혼자 대량을 먹기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솔직히 집에선 소주를 잘 안 먹기도 하고 맛은 뭐 기대했던 대로였어요. 꼬독한 식감엔 진한 바다맛. 바다맛이 멍게보다 진한데 씁쓸함은 거의 없어요. 이 미더덕 꼬다리 안 먹는 분들은 굳이 찾아먹으실 필요 없는데 저처럼 꼬다리 드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구추전이 나왔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네요. 꼴뚜기 신선한 거 본다고 정신 팔려서. 야야 멍게 저리야! 신선한 멍게는 뭐 당연히 좋죠. 새나게라고 TV프로도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멍게는 없다. 멍게! 멍게! 고구마 줄기도 간이 좋네요. 해산물에 갈아서 덜 유명하지만 이 고구마 순도 통영 특산물입니다. 야, 이건 진짜 좀 얻어가서 밥 반찬으로 먹고 싶을 정도. 통영이 남쪽이라 간이 굉장히 셀 줄 알았는데 이 다음 시라국집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간이 알맞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남도 음식 전문점들에 비하면 오히려 간이 라이트했어요. 나오는 건 못 찍었는데 통오징어 찜이 또 나왔네요. 먹물까지 찍어서 고소하게 한 입. 감사합니다. 와, 수육. 물고기 춥니다. 아, 물고기가 있어야 줘야 돼. 묵은지 수육. 일단 전도 한 입 먹어보는데 바삭 쫄깃 맛있어요. 친구놈 회오리 한번 봐주고 바로 수육으로 눈이 갑니다. 김치는 군내가 전혀 나지 않고 아주 맛있었어요. 수육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에헤요. 와, 장어 내장입니다. 군장어 내장인 것 같아요. 간장을 찍어 먹는데 고소합니다. 이 돼지간이랑 비슷한 맛이에요. 맛있다. 전갱이 구이입니다. 흔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자주 먹게 되진 않는 생선이에요. 친구 놈이 일본에선 아재 많이 먹는데 한국에선 많이 안 먹는다고 궁시렁대고 있어요. 한 점 뜯어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혓바닥이랑 입천장 다 될 뻔했습니다. 간장게장은 귀찮아서 안 먹었어요. 너 어차피 시각 아 이번에 최소 기억 안 나요. 아 그치. 전갱이가 좀 많이 슴슴한 느낌이 있었는데 액젓을 찍어 먹으니까 간이 딱 맞춰져요. 꼼장어 수육 비주얼. 와, 이건 진짜 못 먹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뭘 찍어야 되나 여쭤봤더니 양념간장 찍으라고 하셨는데 양념간장보단 와사비간장 찍는 게 더 맛있고 베스트는 참김장이에요. 별미이긴 하지만 대중적인 맛이나 식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고소한 꼼장어 맛이 있긴 한데 이 살이 굉장히 흐물텅거려서 유쾌한 식감은 아니더라고요. 이 꼼장어는 구워 먹는 게 장땡입니다. 아구 수육. 이 서울에선 아구를 찜으로 많이 먹지 수육은 잘 안 먹잖아요? 이거를 액젓 찍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굉장히 뜨겁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이 아구 특유의 쫄깃탱탱한 식감이 굉장히 인상 깊고 맛있었어요. 콩나물 찜이 아닌 진짜 아구 수육 좋았습니다. 미안해요. 인당 25,000원, 기본 4병에 추가 6병. 딱 10병 먹고 13만원 나왔어요. 룸메는 소맥을 먹었기 때문에 인당 한 2병 반에서 3병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통영 다찌는 진주의 실비, 마산의 통술과 더불어서 경남의 3대 술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다찌는 또 크게 두 종류, 다찌와 반다찌로 나뉘고 이 놀레아의 경우는 반다찌입니다. 알쓸신잡에 나온 벅수다찌를 비롯한 유명한 다찌들은 술 한 병 포함 1인 기본 3-4만원에 소주 추가 한 병에 만원씩이고 이 놀레아 같은 반다찌들은 술 한 병 포함 1인 2-3만원에 술 한 병 5천원인 대신 안주 리필은 안 됩니다. 뭐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부탁드리면 다른 테이블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해주시더라고요. 반다찌 중에 정말 초저가로 맞춘 집들은 1인 기본 1-2만원인 곳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저렴한 집들은 원가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안주가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1차에서만 못해도 2당 2병씩은 부수는 저희 기준으로 다찌를 가자니 아무리 싸게 잡아도 4명에서 20만원이 넘게 나오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고
있고 표적과 반다찌를 가자니 매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왔으니만큼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지역 특산 안주들을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고 그 적절한 타협점이 바로 반다찌였습니다. 특히 제가 꼭 먹어보고 싶었던 미더덕회, 홍장어수육, 장어 내장까지 다 먹어볼 수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시즌과 그날그날 재료 수급에 따라 메뉴가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갔을 때에는 개운하게 마무리해줄 국물 메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볶국 먹으러 물레야에서 서호시장 쪽으로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있는 해맑은 생선구이 볶국입니다. 사실 좀 더 레트로한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볶국의 해장 메뉴 쪽으로 스탠스가 많이 실려있다 보니까 이 좀 내공이 있어 보이는 볶국 전문점들은 거의 다 저녁 전에 닫으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턴 취해서 찍은 것도 없어가지고 짧게 짧게 갑니다. 졸복찌리 둘에 멸치에 무침 하나 시켰는데 멸치에 무침은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졸복국은 너무 밍밍했어요. 아무리 작은 졸복이라 하지만 건더기도 너무 없었던 것 같고 가격은 저렴하긴 하지만 이 근처 다른 복국집들도 다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서 굳이 이 집의 강점을 꼽자면 영업시간이 9시까지라는 점입니다. 홀 인테리어는 식당에 가까워서 술맛을 돋우는 느낌은 아니고 내부가 널 깔끔한 데 비해서 또 화장실을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 3차 안주로 충무김밥을 사서 숙소에 들어왔어요. 딱히 맛있지도 않고 워낙 창렬해서 서울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음식인데 오징어 무침, 석박지, 김밥 저만큼의 10,000원이었으니까 뭐 서울보다 싼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돈 아깝지만 술안주로 먹기엔 간이 좀 약했습니다. 제가 원래 밥안주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대충 먹다 나가서 캔맥으로 마무리했어요. 해장하러 가야죠. 서호시장입니다. 원래는 후니시라국이 제일 유명한데 이 골목 안 찾기 힘든 곳에 숨어있는 세토시장 맛집으로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8가지 찬이 있는데 한식 뷔페처럼 셀프입니다. 멸치 고추장 볶음, 고구마 줄기 볶음, 부추무침, 양파김치, 깍두기, 김나물, 시금치, 콩나물 무침, 해장이라서 비빔밥 패스, 배추김치 다 떠왔습니다. 시라국이 나왔는데 이 시라은 시래기의 방언이에요. 시래기국이라는 거죠. 서울에서 흔히 먹는 똥국, 아니 시래기 된장국과 다른 점은 장어뼈로 육수를 고아낸다는 점인데 특히 이 집은 장어 살까지 다 발라 넣어서 통영통영들이 많이 친다고 들었어요. 기대했던 만큼 장어살이 많이 들어있진 않았고 청양고추랑 방아잎을 취향껏 올려 먹는데 국화탕의 중간 정도 느낌이고 이 추어탕에서 미꾸라지를 좀 덜 넣고 대신 시래기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멍게와 시락국 딱 두 가지 메뉴만 판매하고 저렴한 세트 메뉴도 있어요. 이 집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사실 이 시락국이 아니라 반찬에 있습니다. 반찬들의 간이 정말 완벽에 가까운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적당하다로는 부족한 짜다와 싱겁다 사이의 완벽이라는 실선이에 올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장님이 간 맞춤에 관해서는 거의 제로의 영역에 다다르신 것 같습니다. 진짜 모든 반찬들이 다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퍼다 먹었고 전체물을 생선젓도 안 먹어본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정말 회사 근처에 있었으면 시락국 안 주고 맨밥에 저 반찬만 5,000원 내고 먹으라고 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갔었을 겁니다. 반찬통 들고 튀고 싶었어요. 추가 정보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 방아잎은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감초향이 세게 나는 게 고수보다 향이 강하고 호불호가 많이 갈린 향신료라서 꼭 먼저 한입 드셔보시고 넣길 권해드릴게요. 못 먹는 분들 많을 것 같아. 룸메들은 아직 자고 있고 친구놈이 꿀빵을 사야 된다고 해서 같이 유명한 오미사 꿀빵이 왔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관심이 없어서 패스했는데 친구가 맛배기용으로 산 거 하나 먹어보니까 역시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달고 빵도 너무 딱딱해요. 뭐 앙금은 너무 달지 않고 맛있었지만 빵 식감이 너무 별로야. 근데 뭐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뭐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든지 하시는데 당일 준비수랑 소진시 영업 종료이기 때문에 가시려면 일찍 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4시 반쯤 왔었는데 샷다 내렸더라고. 그 유명한 통영 케이블카입니다. 룸메는 수칙 때문에 못 탔고 올라가면 매점과 전망대, 추가 등산 코스가 좀 더 있어요. 이 스카이워크는 너무 작고 허접해서 스릴이 전혀 없었습니다. 맑은 날 올라오면 경치는 좋을 것 같아요. 이 남해가 괜히 다도해가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점 기념품은 너무 허접해. 루지입니다. 루지를 먼저 타고 가면 케이블카가 2,000원 할인, 케이블카를 먼저 타고 오면 루지가 4,000원 할인이니까 케이블카를 먼저 타고 오는 게 이득이지만 루지 할인은 2회 권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2회 이상 타실 거라면 루지를 먼저 타고 케이블카로 가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일행에 아이가 있으면 훨씬 저렴한 가족권을 끊으실 수 있는데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이가 없으면 가족권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코스가 2개 코스밖에 없기 때문에 2회 권으로도 충분한데 저희는 2회 권으로 타고 1회 추가해서 한 번 더 탔어요. 세감산 왼쪽에 레전더리 코스가 더 길고 재밌습니다. 풍경을 보려면 오른쪽이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놈이 그놈이니까 풍경은 케이블카 탈 때 보세요. 영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운전 중에 핸들에서 손을 넣으면 파킹이 돼버려가지고 영상은 못 찍었어요. 죄송해요. 룸메들도 해장 좀 시켜줘야겠죠? 복국이랑 짬뽕 중에 고르랬더니 다들 어제 그 맛없는 복국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만장일치로 짬뽕을 택했어요.
층간의 해물짬뽕입니다. 구글맵에서 이 집이 리뷰수도 제일 많고 평점도 높더라고요. 레지던트 통영분들이 많이 가시는지 대기표도 있는데 우리는 금요일 2시가 좀 넘어서 가가지고 대기 없이 편하게 먹었어요. 이 사골육수라는 걸 보니까 화요 이빨에 때려 넣은 교동짬뽕 같은 스타일이겠네요. 교동짬뽕은 너무 짜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룸메는 해물짬뽕밥 3단계랑 해물 접시짜장을 시켰어요. 꽃게랑 오징어 빼곤 전부 다 국내산인데 아마 오징어는 대왕 오징어인 거겠죠? 해물짬뽕밥입니다. 그릇이 엄청 커요. 가리비, 홍합, 바지락, 꽃게, 뭐 건더기는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고명으로 부추가 올라가 있네요. 3단계는 엄청 맵다고 써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맵지는 않고 불맛 좀 세게 나는 트렌디한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맛 때려 넣은 사골육수 짬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교동짬뽕보다 맛있었어요. 일단 가격이 순이 가는 건더기 양이에요. 저 홍합 크기 좀 보세요. 저 원래 홍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이즈가 요정도 되니까 맛있더라고요. 해물 접시 짜장입니다. 쟁반 짜장인 줄 알았는데 뭐 목이버섯이랑 돼지고기, 감자, 얇게 썬 대왕 오징어, 쭈꾸미, 부추, 새우 등등이 들어가 있어요. 짬뽕에 비하면 다소 초라한 비주얼입니다. 맛은 뭐 평범한 옛날 짜장이에요. 짬뽕 집에서 짬뽕을 먹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갑니다. 해물 짬뽕에는 맛보기 면으로 짬뽕용 대신 당면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어촌에 왔으면 짬뽕도 한번 먹어주는 게 예의기도 하고 유니크한 맛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해장할 수 있는 맛에 신선한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옛날 짜장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면 짜장은 비추입니다. 나는 짬뽕보다 짜장을 더 좋아하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짬뽕집에 안 오시면 돼. 통영에서의 마지막 룸메들을 위한 서비스, 오션뷰 카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카페 미스틱. 여기는 시내에서는 좀 멀고 차 타고 남쪽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카페와 풀빌라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철제 의자들과 펜던트 조명들에서 보시다시피 인스타 갬성샷 특화 카페입니다. 1층 홀과 테라스, 루프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션뷰는 오션뷰인데 정확히는 양식장 뷰예요. 가격은 뭐 역시 서울 근교에 비하면 저렴한 편인데 커피 맛은 굉장히 산미가 강합니다. 솔직히 너무 맛이 없었고 잔도 환경 친화라고 플라스틱 잔을 쓰시는데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설거지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환경 친화인 건지 좀 의아했어요. 그래도 갬성샷 스팟이 많아서 커플분들 데이트하러 오시면 좋을 텐데 우리 룸메들은 사진들을 안 찍더라고. 아무튼 이제 여수로 이동해서 여수에서의 2박 음주 관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됐다고 댓글 따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여수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구독 좀 제발.